오늘도 바다로 나간다. 한없이 많은 것을 내어주지만 때론 인간이 홀로 감당하기엔 거칠고 두려운 곳. 그래서 해녀들은 함께 더불어 삶을 일궜다. 지주 해녀 공동체의 탄생이다. 천초 공동 작업이 있는 날, 해녀들이 만사를 제치고 모였다. 평소 물질은 개별로 하더라도 천초 채취만큼은 공동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마을로장에서 생산되는 우뭇가사리라든가 톳 같은 그 해조류는 이렇게 그 공동으로 채취를 함으로써 서로 그 지역 주민들 간에 서로에 대한 그 배려와 또 그분들에 대한 그 동안의 이제 노고에 대해서 고마움의 표시를 하는 그런 그 저희들만의 이제 특별한 그런 그 일들이 되겠습니다.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천초 작업에는 나이가 많고 적음, 물질 기술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모두 고르게 참여한다. 게다가 안전 탓에 평소 개인 성과로 돌아가는 작업 또한 공동 물질이 원칙이다. 예, 다른 말하고 우리 김령은 틀려 마신 김령은 공동체로 해고 내가 뭐 딱 저 전조합안이 같이 나누어 내가 가지는 거보다 해녀들은 공동으로 작업하고 그 이유가 있어요? 예, 이 안전이 우선 아니고 사람 생명에 위협을 줍니다. 게 다른 이렇게 해녀들이 꾸준하게 쓰리 소라무리 할 때 계속 댕기는 사람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공동 말고 개인으로 해먹는 해면은 사람들이 그 순간 호흡바빠거나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확률도 많고 해가지고 우리 이 김령 마을에서는 공동체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령처럼 지주의 대부분의 해녀 공동체는 대개 나름의 규약을 가지고 있다. 해산물의 채취 자격과 방법과 기간, 금체 기간 등을 설정하는 것은 물론 경력과 기술에 따라 위계질서 또한 철저하다. 어장을 보호하고 위험한 물속에서 안전을 위해 탄탄한 공동체의 결속은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 해녀들 공동체 가장 핵심은 결국은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주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핵심은 바로 내부적인 규율을 통해서 잡는 기간, 잡는 어종을 한정을 하고 그것을 어겼을 때는 페널티를 부여하고 하면서 계속 지속 가능성을 내부적으로 공론화하고 그것을 지켜가는 모습이 가장 해녀 문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르는 것은 남자들의 몫이다. 번거로운 일은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해산물의 채취, 운반, 건조 등 모든 작업이 공동으로 이루어진다. 특이한 것은 기여도와 상관없이 얻어진 수익금 또한 공동으로 분배한다. 예, 잘하시는 분과 못하시는 분들의 이제 소득이 이제 좀 이제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잘하시는 분은 조금 깊은 곳으로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그 나이 드시고 또 이렇게 좀 소득이 조금 이제 적은 분들은 안전하고 그 다음에 저 소득이 조금이라도 이제 보장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진 배려와 나눔의 문화는 마을 밖으로까지 확대됐다. 1960년대 사회 기반 시설이 척박했던 제주에서 해녀들은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했다. 바다의 일정 부분을 정해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학교를 짓고 전기를 놓으며 마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다. 숨참아 번 귀한 돈은 그렇게 아낌없이 쓰여졌다. 학교를 세운다거나 옛날 말로 국민학교라든가 뭐 중학교를 증축한다거나 이럴 때도 미역바당을 해가지고 미역을 채취해서 거기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이 부녀자들이 희사를 해서 이제 건물을 세우거나 그리고 먼데 나가서 일단 물질을 하고 번 돈을 가족을 위해서 친족을 위해서 쓴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회 간접 자본의 형성에 기여가 됐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해녀들은 공동체 안팎을 두루 살폈다. 소외되는 이가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 고령의 해녀를 위한 할망바당을 비롯해서 갓 들어온 신참 해녀를 배려한 개석은 해녀 공동체의 아름다운 대표적인 문화다.
처음 물질 작업을 한 사람은 많이 따지를 못하기 때문에 선배 해녀들이 도움이 필요한데 선배 해녀가 물속에 가서 후배를 데리고 와서 작업을 할 때에 그 물건이 있는 장소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 물건을 남모르게 살짝 잡아서 망사리에 놔주면 이 물 위로 올라왔을 때에 그 선배 해녀에 대한 존경 이런 것의 문화를 개석의 문화라고 합니다. 찬바람이 가시지 않는 초봄, 제주 바다 곳곳에서는 톳작업이 이루어진다. 모처럼 공동 톳작업을 위해 해녀들이 모였는데 여럿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작업이라 효율적으로 일을 하려면 의논이 필수다. 토틀 건데 어느 바닥 먼저 헛고 영인호님 수다게 서동네 동칼은 반반 갈라낸 것인데 이제 코지는 토시 많이 나오니까 조합은 전체 그려가카 아니면 반쪽 날랑가카 지금 민원정이 오다게. 공동작업이다 보니 출석 체크는 필수. 오늘 같은 날에는 평소 일을 나오지 않던 고령의 해녀들도 다 모인다. 오늘 공동작업 할 거니까 그 작업 참석 인원 그 체크해 주니까 몇 명 나오신가 그리고 안 나온 사람 누군가 이거 공동작업회 거네 그것도 나눠 가져야 되니까요. 공동작업이니까 앉아서 비기만 하면 우리 젊은 사람들은 채우고 나이든 해녀들은 앉아서 톳을 베고 젊고 힘이 좋은 해녀들은 톳을 갈무리에 옮긴다. 하지만 일의 형태나 능력에 상관없이 수익금은 공동으로 분배한다. 이런 공동체의 나눔과 배려가 있어 해녀들은 거친 바다를 일구며 살아올 수 있었다. 해녀 문화가 지속적으로 가능하려면 해녀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상당히 해녀분들이 고령이어서 젊은 해녀들이 어촌계에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서 해녀들을 양성하는 게 이제 필요할 거고 그리고 해녀 양성뿐만 아니라 바다 어장의 자원 관리라든지 이게 잘 이루어졌을 때에 해녀 문화는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제주 바다를 지켜온 힘, 해녀 공동체. 거친 바다에서 생존을 위해 해녀들은 스스로 규범을 정하고 배려와 나눔의 지혜로운 공동체를 이끌어왔다. 어쩌면 해녀 공동체는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문화가 아닐까.